안녕하세요. 부산큰병원 우영환 병원장입니다. 생활습관의 영향이 커지면서 허리 통증은 이제 흔한 증상이 되었습니다. 허리에 통증이 있다고 모두 같은 질환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허리 디스크가 있지만 척추 전방 전이증도 있습니다. 이 질환은 허리 디스크나 척추근 협착증과는 다르게 3대 척추 질환으로 꼽히는데 오늘은 이 척추 전방 전이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이란 척추체가 바로 밑에 있는 척추체보다 앞으로 나와 있는 상태를 말하며 척추의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지만 요추부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가장 흔한 형태의 척추 전방 전이증은 퇴행성 척추 전방 전이증과 협부형 척추 전방 전이증입니다. 협부형 척추 전방 전이증은 척추 분리증이 주 원인이고 청소년기 때 호소하는 요통의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퇴행성 척추 전방 전이증은 주로 50세 이상에서 발생하는데 65세 이상에서는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 나이가 들어 후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발생하면 억제 기능의 감소로 인하여 과도한 굴곡 상태가 허용되어 결국 척추뼈가 아래에 있는 뼈 위로 미끄러져 앞쪽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요통이며 둔부에서 대퇴부로 뻗치는 하지방사통, 다리가 저리거나 당김 등과 같은 증상이 있고 서 있거나 걸을 때 통증이 나타났다가 쉬면 좋아지는 신경인성 파행도 흔하게 호소하는 증상입니다. 추간공이 막혀서 가지신경이 눌리는 경우 통증이 극심할 수 있고 예로 4, 5번의 척추전방전이증이 있는 경우에는 4번 신경도 눌릴 수 있기에 무릎 주위 통증도 호소하실 수 있게 됩니다. 수술 여부의 결정은 사진보다는 증상을 위주로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척추전방전이증의 정도가 심해도 증상이 경미한 경우는 수술적 치료보다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적절한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시행해도 요통이나 하지통증이 지속되고 보행장애 같은 신경학적 증상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때에는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치료에는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약물치료, 물리치료 및 운동요법, 주사요법 등을 시행할 수 있는데 약물은 일반 진통제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사용하며 물리치료 및 운동요법으로 요추 근육과 복부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고 주사요법으로 스테로이드 경막에 주입술을 시행하여 하지의 통증이나 저림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신경성형수과 같은 시술도 진행할 수 있으나 틀어져 있는 뼈를 맞추는 효과를 보일 수 없기에 장기간 추시에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에 여러 사람 수술이 부담되실 경우에는 양방향 내시경을 통해서 유합술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한 시대가 되었으니 수술에 대한 부담을 조금은 덜어내시는 것도 대안일 것 같습니다. 허리가 틀어졌다고 무조건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상태에 따라 치료 방향이 달라지기에 우선은 정밀검사를 통해서 신경이 얼만큼 눌렸는지와 동적인 엑스레이를 확인하면서 불안정증이 존재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